여러분, 저희는 이제 페리를 타고 뉴욕 맨하탄에 입성했습니다. 저희 지금 9.11 기념관 쪽으로 가고 있고, 그 전에 맞습니다. 9.11 기념관 쪽으로 가고, 그럼 저희가 아마 9.11 추모를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무슨 스펀션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생각보다 엄청 크네, 규모가. 그러니까 이 위치가 딱 300m 쯤 위치였대. 위치고, 저게 의미가 뭔지 알아? 계속 물이 따뜻 내려가잖아.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슬픔이 채워지지가 않아. 슬픔이 채워지는 게, 뭐 슬픔이라고 하면 하여튼 그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때 슬픔과 아픔이 채워지지 않는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성함이 다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이야. 그래서 이 의미가 상당히 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마 여기 아래가 박물관일 거야. 9.11 추모 기념관. 그래서 밑에 이제 관련된 그 맨들이 있고.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박물관 밑에 있고, 이 물이 떨어져서 박물관과 연결해서 박물관에서는 이 내려간 물을 볼 수 있는,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대. 근데 어떤 이유로 그게 안 됐나 봐, 잘. 여기 보면은 한국인도 있는 것 같다. 우리 다 아니었을 경우. 그지? 참 웅장하네요, 생각보다. 엄청 웅장하다, 생각보다. 그지? 엄청 크네. 건물 하나 자리야? 쌍둥이 빌딩이니까 두 개가. 모르겠어, 그건. 전체가 쌍둥이 빌딩인데, 이 전체 부지가 두 개이지 않았을까 싶은데? 그러니까 원래 다양한. 샌드위치 버릴래? 먹어야지.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알았어, 버려. 버릴게. 다양한 안들이 많았대. 근데 이거를 제안한 건축가가 유일하게 이 쌍둥이 빌딩의 그 부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스퀘어 형태로 이제 하는 걸 제안한 거야. 다른 건축가들은 여기다가 또 다른 빌딩을 짓는 걸로 제안한 대로 했는데, 이것만 유일하게 그 반대 방향으로 한 거지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. 거기 또 저기는 이제 지하철 역사야. 그니엘 쪽 있지? 바로 앞에 보이지? 저건 역사고, 저기는 이제 저기 이제 철골 구조야, 건물이.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철골이 되게 얇아.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조랑 주조랑 철 차이 알아? 모르는데? 두 개가 정확히 내가 헷갈리긴 하는데, 아마 단조가 주조인가? 하여튼 주조는 틀에다가 철 그거를 들어, 그 액체 철을 들이붓는 거야. 그게 굳으면서 철의 형광이 나타나겠지? 근데 단조는 그 망치로 우리가 때려서 칼을 만들듯이 이게 때려서 형태를 만드는 거야. 뭔 차이 뭔지 알겠지? 근데 아무래도 때려서 넣으니까 이게 철이 압축이 되잖아. 그래서 훨씬 더 강도가 높대. 그래서 이거는 그 단조로 해가지고 철을 얇게 만든 거야. 대신 강도는 높게. 충분히 버틸 수 있으면 급하게 돌아보자. 너무 그러니까 무거운데 가봐. 내가 줄게. 줘.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워. 사람 있어, 이리 와. 죽은 느낌인데? 죽었어? 얼굴이 검은색이야? 몰라. 끝났어. 그래서 와, 건축물 멋있다. 그지? 이 안에서도 보이네. 그러니까 현재 여긴 지하철일 거야, 아마. 지하철 아닌가?
멋있지 건물이. 어 뾰족하지. 리버워크 아니야? 어? 리버워크. 어. 아. 이 건물 말하는 거야? 이거 오빠 그거 같아 나는. 둘리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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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가시. 가시고기. 그래 가시고기야 이거. 저기 있다. 어? 우리 호텔로 가자. 지금 바로? 짐을 들어? 호텔 갔다가 어떻게 하려고 자기야?